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심사는 뭘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시즌 이게 아닐까 싶은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의 네. 시장에 대해서 약간 폭풍 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어제 미국장이 잠깐 보게 되면 이 ARM, 뭐 ARM이라고 많이 하시죠. 미국의 반도체 IP 기업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간 가이던스가 조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장외로, 뭐 시간외로 한 6%, 7%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마땅한 호재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종목의 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 실적이 만약에 좋았다 하더라도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지만 오히려 가이던스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반면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너무 좋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낮았던 거죠. 오히려 시간외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뭐 미국 CPI라든지 그런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들이 있고요. 또 5월 20일 아마 이번 달에는 요 날짜를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좀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ETF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네, 역시나 가장 큰 이슈죠. 보시면은 최근에 뭐 지난주죠. 또 고용 발표가 조금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가지고 9월에 금리가 한 25BP 정도, 0.25% 정도 인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어제 미국이죠. 10년물 네,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시장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10년물이 좀 입찰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아주 조금 한 1BP 정도 네,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다음 주에 있는 CPI 발표, 그다음에 뭐 유가라든지 다른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9월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정에서는 그래도 9월에는 기준금리를 한 25BP 정도 인하할 확률이 좀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역시나 네,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서 한 80% 정도 지금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 안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 뭐 빅5라고도 하죠. 뭐 M7 이 기업들이 올 초 또는 작년 말 대비해서 여전히 돈은 잘 법니다. 실적도 좋습니다만 증가율로 보게 되면 약간 슬로우다운 해지는 그런 시즌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빅테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밝습니다만 뭐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가져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또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돼서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제는 빅5 종목뿐만 아니라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아니면 뭐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뭐 인컴형도 다 포함이 되죠. 요거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뭐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조금 잘 되고 하반기부터는 역시나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는 조금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빅테크가 빠질 때 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중장기적으로 편입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 여전히 실적 잘 봐야 할 재료입니다. 자, 그럼 ETF 성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가 국내 네.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뭐 탄소 배출권이 지난번에 좋았습니다만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뭐 테슬라가 좀 주가가 뭐 130불까지 빠졌다가 180불, 90불 갔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많이 포함된 종목들의 성과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얘기를 제가 나중에 좀 드릴 건데 중국이 뭐 올해 너무
올 초까지 또는 작년까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오히려 다른 뭐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국내 대표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주일 수익률 상위와 좀 다르게 하위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보게 되면은 원유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어제는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전쟁 이슈가 조금 안정화되고 하면서 원유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 결과 관련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 테슬라가 뭐 전기차 관련돼서 조금 수요 둔화 이슈가 나오니까 국내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사상 최고가 그야말로 금이 금값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네. 금도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 달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좀 네. 달라졌나요? 한 달로 보면은 그래도 네. 큰 차이는 뭐 없긴 합니다. 네, 아마 비슷하군요. 네, 비슷합니다. 네.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역시나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상위에 있고요. 제가 중국을 또 말씀드렸는데 차이나 항생테크 그다음에 관련된 뭐 H 관련된 종목들의 1개월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체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테뮤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정책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서 항생테크 관련된 종목도 좀 올랐다.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 조선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태양광 ESS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좋은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1개월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아마 전부 다 또는 대부분이 반도체 또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위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 1개월 정도는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ETF 트렌드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저희가 네. 좀 ETF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뭐 변동성이 커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파킹형이라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에 대한 피난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뭐 CD 금리 액티브와 같은 파킹형 또는 뭐 머니마켓 액티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S&P 500 뭐 미국이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변동성이 증가할 때는 역시나 뭐 인컴형 또는 뭐 현금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배당주가 역시나 좋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배당 ETF 또는 배당 성장 ETF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높았고 마지막으로 미국 뭐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여전히 개인 순매수 상위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TF와 관련해서 최근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또 시장에 영향을 맞습니다. 미쳤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ETF 시장에서도 그랬겠죠? 맞습니다. 네. 우선 밸류업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5월 2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조금 발표 이후에 좀 뭐 예상보다는 좀 조정받는 모습도 좀 보였고 약간의 뭐 실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추가적인 발표를 좀 많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5월 1일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세제 지원 관련된 내용이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저희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순차적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밸류업을 하자마자 무조건 바로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단계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세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본과 저희를 좀 비교하게 되면 역시나 세제 지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 그다음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최소 2년, 3년 또는 5년 이상의 국내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본 사례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본도 역시나 이 밸류업 이후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매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제에 대한 기대감, 공시에 대한 뭐 투명성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 매수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같이 급등하는 또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ETF도 개발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 네네. 대한 관심도 좀 투자분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아마 뭐 한국 거래소가 이미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한 9월 정도쯤에 뭐 하반기 맞습니다. 네. 하반기 9월 정도에 지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지수가 좀 나와 봐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밸류업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공시에 대한 투명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소각 같이 누가 봐도 이렇게 밸류업 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편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지수가 나오게 되면 역시나 빠르면 한 12월 아마 연내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ETF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정부나 아니면 뭐 거래소나 이런 데서 많이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네,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러한 지수가 나오는 것, 그다음에 관련 ETF가 출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살펴볼 글로벌 시장의 이벤트나 뭐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은 네.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뭐 실적 발표 그다음에 S&P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에 대한 중장기적 관심은 유효합니다만 네. 여전히 그 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EPS죠. 관련 기업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번 한 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뭐 특별한 주식시장의 호재가 없기 때문에 뭐 CPI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 단 변동성이 나오면 투자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이 좀 작년까지 너무 부진했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낮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경기 회복세, 그다음에 증시 부양책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GDP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GDP가 한 5% 정도로 예상했는데 5%가 좀 넘는 수치가 나왔죠. 그러한 것들에 이어서 5.3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중앙정부에서 한번 4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뭐 5월, 6월, 7월 하면서 지방정부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렇게 백업하는 상황들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이 역사상 굉장히 좀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엔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엔의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 환율도 하락 방어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일 금리 차가 좀 줄어드는 상황,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결국 엔저 극단적인 엔저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련된 뭐 30년 국채 뭐 엔화에 노출된 그런 ETF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거예요. 미국 장기채 듀레이션 긴 거 네. 이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 ETF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돼요? 저희가 네.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습니다. 뭐 고용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 예, 다다르기 전에 왜냐하면 1970년대나 이런 80년대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뒤늦게 대응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용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 한 두 차례 정도의 보험용 금리 인하 시기에 30년 국채와 같이 장기물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봤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한 3개월 정도 전,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하면은 6월부터 미국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예외 없이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확한 시기를 저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 금리 인하하기 3개월 전부터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금리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년 국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TF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빠르게 또 아는 게 중요한데 양질의 정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승현 한국투자 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